여기가 보령도 대천항이고요. 예, 예, 예. 그리고 홍보관이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예. 여기서부터 중간에 원산도고요. 여기 섬인데가 예, 예. 그리고 저기 끝머리에 있는 데가 태양을 안 면접니다. 지하철보다는 높네. 그래서 귀가 안 먹먹한가?
우리나라 지하철 엄청 깊대. 특히 막 그 4호선. 솔직히 볼 건 없다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똑같이 뭐 터널이. 그래도 이런 걸 딱 이해하기에 진짜 곡선을 이렇게 오차 없이 뚫어서 하나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뚫고 저쪽에서 뚫고 옮겼을 거 아니야. 대단한 예상. 거지.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찍어야 돼. 아니 여기 막 몇 개 장착해야 돼 진짜 안 되나 봐. 그래서 중간에 이런 비상구 같은 것도 찍어줘야 돼. 잠깐만 S자로 꺾이잖아. 공기는 안 좋네. 너무 편하네. 아니야. 우리나라 최고야 진짜. 해저 정점이네. 진짜 국뽕이다. 국뽕. 국뽕에 진짜 몰라 차. 얘 옆에는 인동가 아니면 비상길인가? 단속구다. 단속. 출구 단속. 가속. 여 옆에는 인도야? 비상구야? 뭐 같아? 영목항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? 아니 저기 다리. 아, 그래. 나 힘들어도 그냥 얘도 카메라다. 얘는 누구야? 대단하다. 얘는 VR 찍는 거. 네이버 다음. 아 그래? 길? 그렇지. 저런 건 이제 누가 먼저 움직이나. 어떻게 이렇게? 아니면 아, 이렇게?
이거를 강약 강약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비상구 있는데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가면서 비상구를 화살표로 한번 보여주고. 아니야 뭐 풀어 뭐 하는 거지. 그래도 아니 글씨로만 다 글씨로 할 거 아니야.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. 우리나라 사람들 참 우리나라 기술 대단해. 연육교 들어섭니다. 옆으로는 여기 연육교도 좁아. 저 넓게 아, 많이 들잖아. 안 보여. 나도 보고 싶어. 하늘도 예쁘다. 다 남식도 같은데? 15분이면 뒤집어 쓰네. 길이 엄청 밀릴 것 같은데? 주말에는? 아, 그런 거지. 저것도 없었던 건데? 어떤 거? 타워. 타워? 저 커피숍 있는 자리 아니야? 그치. 그러니까, 뭐지? 무슨 타워지? 건물 같아. 야, 여기 다 파란색으로 잘 맞췄네. 이쁘다, 여기. 여기 날씨 흐려져. 빨리 이거 앞에 어떻게 해봐. 뿌얘져. 그게 아니라 여기 지붕 다 파란색으로 칠했잖아. 이쁘네. 아 그래? 그런가? 어 나폴리처럼? 어. 그러네. 아 내가 지금 이걸 못 봤어. 안 보여. 야 방수도 파란색으로 했어. 옥상. 좋네. 저 위에 저런 것도 다 그렇게 하지. 이거 건물 짓는 건데? 이건 무슨 뭐 짚라인 같은 거 케이블카 설치하려고. 케이블카요. 어디로? 어디로?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? 타워 쓰는 것 같은데, 타워. 그래? 11분, 10분이네, 10분. 여기까지. 앞뒤로 시간 짜르고.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하자고? 그래요.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지? 저기서 유턴해야지.